자, 다른 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룩만 하시면 돼. 위험한데? 옳지. 그렇죠. 시간 좀 밝기 때문에 먹어주시고. 살구야, 살구야. 옳지. 자, 제가 봤다. 오우, 뽀자고. 오우, 뽀. 자, 무관심하고. 가지고 저리 버즈. 자, 됐다. 가자. 뒤쪽으로 가자. 사람, 사람. 살구야, 일로. 살구야, 일로. 자, 올라갔어. 다시 좀 뿌면 돼요. 옳지. 오, 살구. 오우, 룩. 오, 아구, 뽀. 오우, 뽀. 자, 됐습니다. 달구가 얘를 봤을 때 편안하게 나를 의식하고 편안하게 들어갔죠? 얘도 편안하게 왔어? 그럼 이제 서로 냄새 맡게 해주는 거야. 그쵸? 이렇게 들어가야 돼. 달구가 흥분된 상태로 다른 애한테 훅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달구가 나한테 집중하고 있을 때 얘가 엉덩이 냄새 맡았잖아. 그럼 이건 좋은 거야. 잘했지? 잘했어. 자, 서로 이제 냄새 맡고 통성명 했어. 통성했죠? 자, 달구야! 달구야! 앉아! 헥, 룩, 오, 굿보이! 이렇게 끝내는 거야. 들어올 때도 나한테 집중했고, 네. 본인을 봤잖아? 네. 다시 이제 나한테 집중해서, 달구야, 룩, 옳지. 그러면 어때? 저게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네. 항상 그런 식으로. 다른 개를 맞닥뜨렸을 때는 평온한 상태를 맞닥뜨리고, 자, 잠정이 잘 끝났으면 한 번씩 다시 룩 해서 다시 끌어오고. 항상 관계 맺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가자! 아이컨택 한번 해주세요. 달구야. 아이컨택 올리세요. 옳지. 옳지. 제가 지금 차분하죠? 차분하죠? 그때 들어가 보세요. 살짝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옳지. 자, 뒤에 냄새 맡아. 옳지 해주세요. 옳지. 차분하게. 차분해.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세요. 옳지. 지금 사장님 옳지의 소리 얘도 차분해진다니까? 옳지. 옳지. 기관지가 안 좋은가? 옳지. 옳지. 차분하게 항상 다른 게 맞닥뜨릴 때. 옳지. 옳지. 자, 제대로 잘 들어갔어. 이렇게 통성명 하는 거야. 옳지. 그럼 내가 사인을 주는 거지, 자기한테. 그리고 날뛰려고 하면 싹 끊어주고. 네. 그렇게 항상 연습을 시켜야 돼. 옳지. 옳지. 그래도 애기예요? 옳지. 7살? 헐. 아기예요? 네? 불렀어. 아, 네네. 조로바우스라고요. 유튜브에 조로바우스 쳐도 돼요. 옳지. 제가 옳지. 옳지. 좀 말이 험난한데 다리가 약해 보이잖아요. 이거 팍 올라타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옳지. 뒷다리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또 책을 또 다르니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옳지. 머리 작네. 옳지. 옳지. 차분하게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 옳지. 균형을 잘 못 잡아. 옳지. 어릴 때 작게 태어났나봐요. 그쵸? 안 태어났나봐요. 봐봐. 이렇게 이런 거를 다 끊어주시라고. 체급이 다르잖아. 얘는 다리가 연약한 애야. 뒷다리가 안 좋아. 얘는 예, 영암이 없으리겠네. 영암이요? 사람만 좋아. 영암은 제가 없고, 좋아요. 그 유튜브에 조르바 하우스. 인스타. 네.
하지마 들어가. 만석이 지금 집에 들어갔어.